피는. 그래서. 반채숙님은 양쪽 무릎이 모두 사기 관절염, 즉 말기 관절염이셨습니다. 남아있는 연골이 전혀 없어서 걸을 때마다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닿는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고요. 양쪽 무릎이 모두 약 10도 정도 휘는 오다리 근육이 있었습니다. 그래, 엄마 잘하고 올게. 걱정하지 마. 재활운동 하고 계시나 봐요. 예. 그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아파갖고 좀 쩔뚝거리고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. 좋으세요, 어머니? 네, 좋고 말고요. 아이고, 날개 있으면 날릴 것 같으죠. 다리가 반듯해지죠? 네, 똑바르게 섰어요. 무릎이랑 무릎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네. 맞아요. 수술 후에는 무릎이랑 무릎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서 수술 후에는 그 오다리 변형이 일자로 잘 교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. 오자다리가 일자로 펴지면서 네. 숨은 키를 찾으신 겁니다. 어때요, 어머니? 일자다리 된 거 딱 보니까. 버리기 아까운 바지도 지금 한 20장을 싸놨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찾아 입어야 되고 이쁜 다리 만들어서 잘 다녀야지. 치마도 입고 이틀도 한번 하고 싶고 또 이쁜 옷 입고 또 춤도 한번 추고 싶고. 무슨 춤? 라인 댄스 같은 거.